소방차 길터주기 네 가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나, 교차로 또는 그 부분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때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주세요. 둘, 일방 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주세요.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왼쪽으로 피해서 정지해주세요. 셋, 일반 도로에서 운전 중인 상황이라면 소방차의 진행 차로에 있는 차량과 우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오른쪽으로 양보해 주시고 좌측 차로에 있는 차량들은 왼쪽으로 양보해 주세요. 이때 꼭 정지해 주세요. 넷, 보행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소방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때 소방기본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